네,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이 잎이 떨어진 집과 떨어지지 않는 가수원 분을 각각 10개씩 채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화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 과대지네요. 요거 하나 10개를 채취합니다. 또 그늘 속에 있는 것 조금 나쁜 꽃인데 한번 따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나쁜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10개 정도 요 안쪽에 있는 것 한번 따보겠습니다. 여기는 꽃이, 여기는 또 꽃이 보니까 보통 하는 말로 조금 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따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10개 채취하고 갈반이 심했던 가수원에 10개 채취해서 한번 비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열매가 좋았고 또 잎이 상당히 양호했던 우수했던 집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정화라고 생각되는 꽃눈을 10개를 눈높이에 되는 걸 아무거나 무작위로 채취하겠습니다. 자, 농원주께서 보시면 좀 아까워하시겠네요. 어차피 제가 적과 개념으로 10개를 채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취하겠습니다. 그래, 무조건 따면 안 되니까. 여기 뭐 어차피 이 두 개를 못 따니까. 위에 거 하나 또 따고. 요거는 꽃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골고루 채취해야, 등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다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도 몇 개를 더 따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두 번째 가수원에, 잎이 양호한 집에서 가수원에서 10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복잡하고 조기 황화 현상이 왔는 그 가수원에 가서 거기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세 번째 가수원에는 20개를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날이 추워서 전정을, 일부 전정팀들께서는 전정을 맡아놓은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전정을 하시는데 일부 개별 우리 가수원 농가께서는 아직 전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하고 내일모레가 10년 만에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앞에는 나름대로 전정을 다 하셨네요. 주안하고 이 주지하고 사이즈가 잘 맞지 않습니다. 보니까 주지 힘이 너무 강하고 조금 수세가 세고 상당히 여름에 과봉할 가능성이 높다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최근 2, 3년간 상당히 열매가 잘 나왔던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모양만 보고 물건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이 밭자리가 같은 밭자리가 아닙니다. 자리는 같은데 위치하지만 우측에 보시면은 이 박편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좌측에는 박편의 모습이 안 보이죠. 지금 저를 바라보는 이 바로 정면이 우측에 A농가, 좌측이 B농가입니다. 그래서 우측 A농가는 같은 나무 수형골을 하고 있지만 갈반이 제로였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색깔도 아주 맑게났고 좌측에 있는 밭은 색깔이 조금 미흡했는데 황화나기 현상과 엽서 현상이 많이 왔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밭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와보니까 우측에는 아직 전정을 무전정 상태고 이 좌측에는 전정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여름에 황화낙엽 현상 조기에 엽서 현상이 심각했던 가수원인데 저기에 들어가서 제가 꽃눈을 20개를 채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반이 많이 오고 엽서가 오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 보면은 설마 그렇게 왔겠나 정도로 환하죠. 이 전정을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정에 여러분들이 쏘고시면 안 됩니다. 이 전정을 너무 말끔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좋은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거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을 하더라도 조금 많이 남겼다 싶을 정도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동해서 이게 전쟁을 종료했기 때문에 제가 채취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이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꽃눈이 좋다 싶은 거를 나름대로 한 20개 정도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막 긴 장과지도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채취에 제가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골라가지고 제가 20개를 채취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기의 황화 현상이 심하고 또한 엽소 증상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가수원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이 잘라낸 가지에서 한 20개 정도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잎이 좋았던 가수원, 이와 같이 황화 현상과 엽소 현상이 왔던 가수원 총 3개 가수원을 한번 꽃눈을 종경으로 다 갈라서 거기에 대한 꽃눈 비율이 얼마인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원에 꽃눈 확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꽃눈 수가 많은지 적은지 따라 가지고 전정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현장에 오늘 세 군데 들려봤습니다. 1번 A번은 10번입니다. 여기는 6, 7년생의 후진데 상당히 갈반도 없고 가지군도 형성이 잘 됐습니다. 일주일한도 좋고 해서 역시 그 확인을 해보니까 10개의 표본수 중에서 10개가 다 꽃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10년생 후지입니다. 후지인데 여기는 역시 갈바위 없었고 다만 나무가 좀 수간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여기는 확인해보니까 10개의 꽃눈 중에 7개가 꽃눈, 3개는 비꽃눈, 그래서 70%가 꽃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도 10년생 후지가 되는데 대략 10년차입니다. 금년도 7월, 8월 사이에 엽소현상, 그 다음에 황화낙엽현상,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일부 갈반이 또 왔었습니다. 그리고 수관이 상당히 복잡하고 앞전 화면에 제가 간단히 이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여기는 보니까 이 꽃눈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기 위해서 자꾸 웃자는 결과입니다. 나무 수세 세고 가분무하고 역시 여기는 표본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은 20개를 제가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12개는 꽃눈, 8개는 꽃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0%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조량이 많고 통풍성이 좋은 그쪽이 월등히 이 꽃눈이 좋다. 그리고 수관이 복잡한 부분은 확실히 꽃눈 수가 작다는 것이 이렇게 샘플링 조사 결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전쟁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